뉴욕 증권가의 명물 황소상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. KBTV가 보도합니다. 맨해튼 월스트리트 황소상 머리가 파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. 또 황소상을 마주보고 있는 두려움 없는 소녀상에도 낙서띠가 둘러졌습니다. 소녀상이 두른 띠에는 파란 선을 그려라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. 뉴욕시경은 오늘 아침 뉴욕 증권가에 위치한 황소상의 머리에 누군가가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다고 밝혔습니다. 뉴욕시경은 이 파란 페인트가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뉴욕시 정부 언론 비서실 측도 페인트를 뒤집어 쓴 황소상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반대하는 시위 행동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. 이 파란 페인트는 쉽게 물로 지워지는 페인트로 관리자는 황급히 황소상을 덮은 페인트를 지웠습니다. 지난 12일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도 콜럼버스 동상이 붉은색 페인트로 훼손된 바 있습니다. KBTV 박소연입니다.